여긴 어디 모델 하우스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마포 레미안 웰스트림 모델 하우스인데요. 지난해 여름 분양한 건데 공급 면적 151제곱미터. 옛날에 그 45평형이라고 했던 거는 아직 미분양이 꽤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분양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건데 아직 안 팔렸네요. 예,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두고 할인 분양을 하는데 할인 분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쉬쉬했습니다. 아니, 왜요? 당초 분양가 그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게 상당히 난처해지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분양 대행사 관계자도 할인 이런 단어는 아,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일반 분양자들은 알면 안 좋아요. 그래서 광고에 저희가 할인이라는 말을 한 번 못해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또 민원 들어오려면 고차 비싼데. 솔직히 얼마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평균 아까 말씀드렸죠. 7천 된 거야. 아이고, 7천만 원이나 깎아준다고요? 이거 뭐 시장에서 콩나물가 깎는 것도 아니고 원래 분양가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9억 9천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7천만 원 깎아주고 뭐 각종 가전 얹어주고 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뭐 중도금 무이자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한 1억 깎아주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이 기존에 분양가 다 주고 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열받겠는데 그 저 서울 한복판에서 이 삼성이 이렇게 몰래 할인할 정도면은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 현장을 확인하고 좀 놀랐는데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전화 한 통화에 몇 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급하게 내놓은 물건들이 수도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용인 수지 쪽이군요. 예,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인데요. 2008년 분양해서 2010년부터 입주했으니까 아, 굉장히 새 아파트들이죠. 취재진이 찾아간 현대 힐스테이트만 해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는데요. 직접 들어가 봤는데 아파트 내부 시설은 정말 좋더군요. 네, 아이, 겁나는데. 이 대리석에다가 정말 좋네요. 예, 게다가 근처에 지하철 신분당선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나름 호재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할인을 1억 5천 안팎, 거의 2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하하. 그런데 힐스테이트 홍보관에서 받은 조견표인데요. 그러네요. 1억 4천, 1억 5천, 1억 9천 8백까지 할인을 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2천만 원을 더 깎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회사에서 네? 잠깐 당분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할인 분양하는 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야, 이 그러면은 할인액만 2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단 말이잖아요. 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홍보관에서는 자기들 할인 가격이 현재 시장에서 제일 싸다, 급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처 부동산에 전화 한 통화 해보니까 여기 홍보관보다 7천만 원 정도 싼 금매물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금매. 싸게 나온 거. 50평 힐스. 힐스테이트 어? 3차에 50평이 어? 싸게 나온 게 있다고요, 지금. 어, 저 그러니까 저 홍보관에 있는 것보다 싼 거 있죠? 예, 예. 그 홍보관은 7억, 그 이 50평이면 7억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6억 3,500에 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전화 한 통화에 7천만 원이 더 싼 매물을 찾을 수 있었군요. 이 정리하면은 원래 이 분양가 8억 5,800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홍보관의 할인가가 7억 700. 거기서 인근 부동산에 전화 한 통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7천 가까이 더 떨어져가지고 다시 6억 3,500. 야,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거 아파트 시장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사실을 언론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신문들 특히 건설사 광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수 신문들과 경제지들이 특히 그런데요. 거의 홍보성 기사만 쓰느라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뉴스타파가 취재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가격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지금 기회다, 뭐 이 아파트 좋다 이런 식의 기사만 써왔더라고요. 심지어 4년 전 이 기사는 정말 헛웃음만 나오게 하는데요. 아직도 300세대가 넘게 미분양이 남은 이 아파트를 그때 4년 전에 특별분양 선착순 100명에게만 수혜.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거 참 씁쓸하네요. 무엇보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형 건설사들을 믿고 기존 분양가대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간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뉴스타파 취재진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강서구, 노원구, 일산, 영종도 등에서도 1, 2억 원 이상 깎아주겠다는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분양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추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도 뭐가 정가냐, 기본적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소비자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겠네요. 이 분양 선점만 해대는 언론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 소비자가 부동산 가격 자체에 대해서 점점 불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2억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1, 2억이면 뭐 1년에 천만 원씩 10년, 20년 모아야 되는 정말 큰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당하고 나면 정말 소비자만 불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선분양해가지고요. 네. 결국은 아파트 건설 기간 동안 경기 변동을 포함해서 온갖 위험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버리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네. 건설사는 최대한 분양가 높게 불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격을 암암리에 낮춰버리고 신문사들은 그런 거 대충 감추고 건설사 홍보만 해주고 그 사이에서 실수요자들은 정말 골탕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돈이 많으시다 하면 거주 목적으로 돈 안 빌리고 집 살 수 있다면 좀 비싸도 사도 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것을 권합니다. 1. 꼭 집을 지금 사야 하는가? 2. 팔 때는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을까?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최 기자 집 있어요? 저는 아직 전세입니다. 아, 뭐 요즘 전세도 비싸죠. 아.